안녕하세요. 갑범스입니다. 저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기라성 같은 충무로의 간판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죠.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한 영화입니다. 적어도 메시지가 주는 주제에 있어서만큼 말이죠. 그 선명한 메시지 안에서 배우들은 화려한 드립의 향연을 보여줍니다. 또한 완벽한 타인은 관객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입니다. 영화 안에서 다루는 이야기와 소재가 자극적이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펼쳐지는 매우 사적인 이야기, 설정 자체로 매우 끌렸던 영화 완벽한 타인. 여러분, 본 영상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야기 하나하나의 의미와 연출, 해석까지 넣어버린다면 주체할 수 없는 영상 길이와 아직 보지도 않은 예비 관객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다룬 리뷰들처럼 자세한 영화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니 리뷰에도 영화의 내용과 의미들을 다루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시청에 앞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자극적인 상상을 가능하게 했던 영화 완벽한 타인의 스포 없는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간략한 영화의 줄거리를 나열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소개해주는 정도이니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인 예진과 결혼한 석호는 자신의 집들이 모임에 오래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태소와 그의 아내 수연, 준모와 그와 결혼을 약속한 세경, 그리고 돌아온 싱글 영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들은 40년 지기 친구이며 서로에게 비밀은 없다고 자부하는 사이입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석호의 아내 예진은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은 게임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식탁 위에 자신의 핸드폰을 올려놓은 뒤 이 시간 이후 오게 되는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든 연락을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몇은 썩 달가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두가 동의하면서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연락이 오면서 비밀스러운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저는 이 영화가 가진 강점은 바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주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오고 그 연락이 누구한테 왔으며 어떠한 이야기인지 설명해주려는 첫 대사들만 들어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스토리지만 그 이야기가 공적인 자리에서 가감없이 드러내어지는 상상은 그 설정 자체만으로도 몰입이 되는 장치입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추궁, 거기다 코믹스러운 연출까지 이 상황이 보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느낌까지도 들게 합니다. 또한 코믹스러운 대사와 연출은 정말 관객들을 빵빵 터뜨립니다. 유해진이 다리를 벌리며 호소하는 장면을 보고 안 웃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대사와 스토리의 흐름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화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잘 짜여진 이야기 구성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기에 받아들이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불륜과 여자 관계처럼 자극적인 소재도 있었으나 그러한 이야기에 치중하지 않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소수자, 부부관계 등 여러가지 부류의 이야기들을 한 식탁에 모아놓음으로써 구성의 풍부함도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다른 사람들은 자칫 산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예전 리뷰에서 영화 공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리뷰에서 저는 구강 액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황정민 배우가 구강 액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화 안에서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 표정, 감정 등의 비중을 두고 스토리를 이끌어간 영화 공작을 빗댄 표현이었죠. 그리고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도 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완벽한 타인이 영화 공작에서 보여준 구강 액션의 코미디 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작을 호평했던 것처럼 완벽한 타인도 호평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작보다 구강 액션의 기조가 더 심한 작품이 완벽한 타인입니다. 공작은 여러 장면과 장소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회상 장면이라던가 기타 여러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요. 오로지 석호의 집 안만을 비추면서 배우들의 대사와 화면 전환에 의지합니다. 공작보다 더한 구강 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우들의 연기가 없었다면 망해버릴 수도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배우들의 대사에 아주 극도로 의존하는 작품입니다. 그것을 잘 살린다면 좋은 영화이고 그렇지 않으면 졸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들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잘 살렸습니다. 조진웅과 유해진, 이서진은 역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지만 염정화의 연기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잘 안 봐서일까요?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매우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김지수 배우도 매우 오랜만에 영화로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허무했다고 할까요? 일단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상치 못한 결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결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중반부부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풀어헤쳐놓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끝낼지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풀어헤쳐놓은 이야기들을 그 결말 말고는 이야기를 끝맺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독의 선택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봐야겠죠. 허무하고 힘 빠지는 결말이기에 게임 시작부터 했던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은 무게가 떨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영화의 주제와 메시지는 선명했으나 다뤘던 이야기들을 맺는 데에는 다소 소홀한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완벽한 타인의 스포 없는 리뷰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